오빠 우리 관장님 드시는 거 봐봐. 아, 저 걸비 또 가네. 걸비.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야, 이렇게 먹으면 저기요. 내 건데 좀 나눠 먹었어야. 뭐야 이게. 아니 먹을 걸 줘야지. 왜 이만큼 단만 하고. 미쳤다냐? 미쳤다냐? 야, 감자한테. 감자한테. 미친 개. 예. 한 입에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해? 나 밥 먹으면 좀 처음 들어보겠대. 일단 맛있어요. 일단 맛있어요. 진짜 너무하네. 네, 진짜. 오, 혼자 못 드시는 거? 아, 이 도시락 싸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 맞아. 그냥 먹을게. 저거 옆에 커버에서 뜯은 거 아니에요? 반은, 아니. 반은 거의 한 번 됐는데 괜찮아요? 저거 먹어도? 알뜰하셔서 산지 꽤 된 걸 들고 오셨나 보다. 보통 저렇게 잘라서 삶는데 네. 잘라서 삶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눈이 어차피 먹을 건데 뭐하러 잘라? 그러고 이제 뜯어 먹어요. 아니, 약간 자연인 느낌이 있긴 한데. 자연인들도 신선한 걸 먹죠. 상어. 어? 이분도 잘 먹죠. 엄청 잘 먹어요. 아니, 브로콜리가 좀 신선한 걸 드시지, 왜. 그러니까. 신선한 걸. 가방은. 얼굴이가. 산 같은데 큰 나무 있잖아. 그거 알아? 아, 야, 대박이다, 너. 어, 잘 드시는 거. 고통스럽겠다,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잘하고 싶다. 비싸게 드시는 것 같아요. 양 관장님이랑. 드시는 모양은 비싸네요. 형님이에요. 형님이에요. 왕촌. 저 닭가슴살도 아예 간을 안 한 걸 그냥 저렇게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아니, 운동도 운동인데 진짜 식단을 진짜 옆에 있으면 제가 그냥 드셔도 돼요 이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한 번 터지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안 먹어.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라필로 가겠네, 진짜. 가겠네. 잘하고 있어, 우리 언니. 와, 대박이다. 스테이크 갖고 써야지. 거긴 팔아야 돼. 거기는 니들한테 못 주겠더라. 그 정도야? 아, 진짜 진심이다, 진심. 진심이었어. 진심이야. 정말 이태원 플렉스의 상징이었는데. 맞아요. 두 곳을 폐업한 거예요, 지금? 저 형이 많게는 한 10개까지? 거의 10개 가까이. 맞아요, 맞아요. 다 됐어요, 우리. 네. 하나 정도 남았을 거예요, 현재. 월세가 네. 얼마인지 물어봐줘. 얼마? 월세는 950만. 950만. 아, 진짜. 미쳤다니. 손님이었는데 저 월세 어떻게 한다고? 못하죠, 저거. 사실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는데 단가가 비싸요. 제일 비싸다. 어머. 야, 이건 영업용 아니냐고. 영업까지 하는 건데. 어머. 아. 이게 언제적 사진이야, 진짜? 언제적 그림이야. 누가 이제 누군데? 저예요? 약간 몸 같은 거죠?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네. 소문이 있으나 본 실체가 없습니다. 아니, 나 여기는 같은 사람이야? 이분만 해. 어, 진짜? 애들이 대박. 우리 셰프님들이 다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뭔 서비스? 고기도 못 먹었는데. 아, 왜 저러는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그맨은 포기하고 잘했네요. 아니, 발이 안 올라가요. 아, 형님 진짜. 발이 안 접혀요. 발이 안 올라가요. 발이 안 접혀요. 저도 이 캐니지 옛날 또 색소포니스트를 흉내내는. 물을 먹고 있는 거야, 뭐야? 나 못하겠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널. 아. 열아홉. 아, 많이 하셨네. 오랜만에 보는 옛날 코미디네요. 야, 빨리 빨대 엄청 큰 것 같고. 아, 그래, 빨대 그릴 때 갖고 오는데 센스가 없어요. 팔이 안 접히잖아, 너 때문에. 야, 빨대 엄청 큰 것 같고. 진짜로 고용입니까? 이걸 언제까지 몰래? 이걸 언제까지 몰래? 아니, 저걸 1, 2분 정도 해야지 계속 저러니까. 짜증나죠. 이건 반복입니다. 네, 아니, 반복을 해도 어느 정도 또 웃을 때까지만 해야지. 화날 때까지 하는 거. 옛날에는 저런 걸로 막 맞춰줬어요. 아니, 너무 아파서 그래요. 너무 이게 말라서 그런가? 너무 아파요.